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질문 있는 부분. 자, 몇 번 볼까? 6번. 6번 부분을 보자. 자, 넘어갔네. 자, 이거. 2번이 처음 해보는 거야. 자, 뭐 같으니? 이게 처음 해보는 거야. 이런 거 뭐 같을까? 자, 주어 동사부터 당연히 가겠지?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돼? This will be 하고 이렇게 쓰는데, 자, 이렇게 썼어. 뭐 이상한 거 있어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건 서수라고 그래. 하나, 둘은 기수. 서수 앞에는 뭘 쓴다? The를 보자. The first, the second 이런 말 써야 되네. 그럼 this will be the first time 좋아. 그 다음에 나에게 처음이다. 나에게는 어떻게 쓸까? Of me 이렇게 쓸까? 그렇지. 나에게는 for me 이렇게 쓰는 거야. 왜 for다? 그냥 for야. 어쩔 수 없어. 그지? 아니면 뭐 to me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for me가 되죠. For me. 자, 나에게. 뭐 하는 거? 시도해보는 거지? 그럼 오늘 배웠다, 그지? try가 뭐야? 시도? 하다지. 그러면 내가 시도하는 것으로 처음이야. 이렇게 뭐 시도하는 것 하니까 뭘 붙이면 돼? to나 ing를 붙이지? 근데 이렇게 for를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to를 붙여.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for. 그러면 내가 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 나니까 I를 쓸까? me를 쓸까? 왜? 이게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을 써야 돼? 목적격을 쓰는 거야. 이건 주격이고 목적격이니까 얘가 쓰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for 다음에 목적격 쓰고 to 다음에 동사 쓰면 이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 되는 거야. 뭐가 뭐하다 이런 뜻이야. 뭐가 뭐하는 것, 뭐가 뭐하는 것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this will be the first time, 처음이다. for me, 내가 to try it.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답을 고르면 돼. 보이나? 아, 저기 보이네. 그지? 안 보이면 안과를 가고. 자, 다음 번호. 9번. 지금 한 게 6번이었고. 자, 이제 9번을 봐볼게. 디와 바꿀 수 있는 거. 자, D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표현을 하나 좀 익혀야 되는데, look forward to 라는 표현이 있어. look은 뭐지? 보다지. forward는 뭐지? 앞으로야. backward는 뒤로고. 그래서 look forward to는 앞을 바라보다, 이 말은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런 수거야. 이때 to는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to 부정사는 to 동사원형을 쓰지. 그지? 근데 내가 이 to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라고 그랬잖아. 전치사는 뭐 앞에 쓰는 게 전치사야? 명사나 동명사 앞에 쓰는 거지? 명사나 동명사. 자, 명사나 동명사 앞에 쓰는 거야. 그러면은 난 널 보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 써보자. 그러면 I look forward to see you 이렇게 썼어. 이러면은 괜찮나 안 괜찮나? 안 괜찮다고! 왜? 이게 뭔데? 이건 전치사라고 그랬잖아. 이건 to 부정사 써버렸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전치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거를? sing 이렇게 ing 붙여야 되는 거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와 동명사 쓴다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걸 기대한다. 널 보는 걸 기대한다. 너를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진행형을 쓰니까 나는 너를 뭘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한다. 기대하고 있다. I'm looking forward to. 여기에 뭘 붙였어? ing 붙여야겠지? 무대에서 너무 보고 싶어. 네가 하는 거.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럼 같은 걸 찾으라는데 뭘 기대하다라는 뜻을 D번이 기대하다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거랑 비슷한 뜻이 뭘까? 왜 이렇게 많아 답이? 아, 없는 거구나. 없는 거라네. 자, 그러면 와, 진짜
같은 거 보자. 자, 이런 거 어때? I'm dying to watch. 와, 죽고 싶을 정도로 보고 싶다. 어때? 비슷하겠지? 이때는 to가 뭐야? 전치사야? 동사 원형 썼으니까 뭐야? 이것 때문에 부정사야. 그래서 항상 to가 나오면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를 잘 판단해야 돼. 그러면 이거 난 정말 보고 싶다 이런 말이 된다. 또 이거 배웠잖아. I can't wait to watch. 이것도 뭐야? 와, 진짜 기다릴 수가 없다. 보는 거 기다릴 수가 없다.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말이야. 이것도 to 부정사지? 그렇지. 이것도 답이 되겠고. 자, 이것도 부정사야 전치사야? 이거 부정사야 전치사야 이 to는? 어? 부정사지. 동사원형 썼잖아. 이것도 이거도 뭔가를 열망하다 이 말. 난 정말 너 보는 게 기다려져. 막 열망이 돼. 이런 뜻이야. 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건 보자. It will be nice. 아, 좋을 것 같아 이 말이야. Watch는 보다인데 여기다 to를 붙이면 이때는 어떤 뜻이 되겠어? 이때 to를 붙이면 무슨 뜻이야? to 부정사고 뜻이 뭐겠어? 참 좋겠다. 뭐 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것 되잖아. 너를 무대에서 보는 건 참 좋겠다. 그럼 뜻이 같아 달라? 너 무대에서 보는 거 참 기대된다. 좋다. 같지? 그래서 다 답인데 얘만 다르지. 이거는 할 수 있다. 난 널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Be able to는 can 하고 같은 뜻이야. 자, 또 다른 번호. 몇 번? 18번 보자. A의 우리말을 바르게 연구한 거. A가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거야. 이 연구 과제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할까? 이런 말을 썼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할까?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가보자. 이 연구 과제는 평서문으로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연구 과제가 뭐야? This research project야. 그럼 이렇게 쓰겠지? This research project 이렇게 쓰고 훌륭하다 해보자. 훌륭한이라는 단어 뭐 썼어? 어려운 게 아니지. 그것이지. 그럼 훌륭하다 뭐야? 훌륭하다 주어 썼으니까 이제 동사 써야 될 거 아니야. 훌륭하다 뭐야? 굿. 이렇게만 쓰면 무슨 뜻이 돼? 훌륭한이잖아 형용사. 그럼 훌륭하다 하면 뭘 써야지 돼? 비동사를 써야지. 그래, 비동사 형용사 해야지 뭐 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단수니까 is good 이렇게 되겠지? 이것은 훌륭하다 이랬어. 그러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이런 말을 쓰려고 그래. 그 충분히라는 말은 enough야. 얘는 항상 to 동사를 써. 그러면은 뭐 할 정도로 충분히 훌륭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노벨상을 받다만 쓰면 되지? 그럼 노벨상을 받다 어떻게 되나 봐봐. 어떻게 쓰면 되겠어? Win a Nobel Prize 이렇게 쓰면 되겠지? Win a Nobel Prize.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동사니까 의문문. 얘랑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Is this research project good enough to win a Nobel Prize? 이렇게 쓰면 돼. 그런 답을 찾으면 되겠지? 다음 번호? 19번. 19번 보자. B와 바꿀 수 없는 것. B가 어딨냐? B가. 아. 자, 이거 뭐야? win one이라는 것은 하나를 받았다는 것은 뭘 받은 거야? 뭘 받은 거겠어? 상 받은 거지? 그럼 상을 받다라는 뜻들이 다 받다야, 받다. 아닌 게 어디 있을까 하는 거야. 다 받다 이런 말. 되게 많지? 자, 이제 너희들도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상을 바꿔야 되는데 엄마 열받게 만드는 걸 많이 잘하지, 그지? 상을 받아야 되겠지. 자, 받는 것들이 다 뭐야? 이런 거야. get의 과거, 받다. receive의 과거, 받다. accept도 받다, 수령하다야. 이거는 뭐지? give가 뭐야? 주다지. 이거를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돼? 비동사 pp 되니까 비동사 쓰고 이거 과거분사가 given이지. 그럼 이건 주다는 뭐야? 수동태는 된다니까 주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주어진다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되지. 뭐야? 받다가 되는 거야. 이건 주다, 이거는 받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답이 되겠지? 그럼 얘만 다른 거야. present는 제출하다, 제시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이야. 제출, 제시, 발표하다. 다음 번호.
5초 안에 말 없으면 마무리한다. 없다? 없나? 29번이요. 29번 볼게. 자, 이거를 A, B, C, D 뜻을 하라네. A, A, A. A 어디 갔어? B에서 F. 어? B에서 F. B에서 F구나. B 어디 갔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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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위에. 그쪽 위에. 위에, 위에. 저기 옆에 F 너희들은 보여? 네 오른쪽 F 옆 F 위 F 옆에 아 여기 있다 자 Laugh out loud 무슨 뜻이야? F 크게 웃다지? 그걸 LOL 이렇게 약자로 써 그 다음에 C가 아 여기 있네 Floating a live frog in the air 무슨 말이야? Float는 띄우다, 뜨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개구리를 공중에 뜨는 것, 뭐 띄우는 것 이런 뜻이야. 자 밑에서 뭐라고 돼 있어? 공중에 살아있는 비슷하게 썼다, 그지? 오케이. ing라는 것은 어떤 뜻이었지? 것, 그지? 그래서 띄우다니까 띄우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D번 가 보면 아, 여기 있다. 노벨상을 받다지? 노벨상 받는데 앞에 뭐야 이거? LG인지 IG인지 썼지? 이게 무슨 뜻이게? 그 Ignoble 이렇게 말해. 이게 뭐냐면은 아, 뭐라고 할까? 이거 뭐라고 그러지 우리말로? 아, 밑에 설명이 있다. 노벨상은 뭐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주 훌륭하고 잘한 사람한테 주지? 근데 얘는 반대의 사람한테 주는 상이야. 그런 상이야. 나중에 좀 더 설명해 줄게. 자, 노벨상을, 이거 경제학 맞지? Economics? 맞네. 그 다음에 2번. Keep은 간직하다, 뭐 쓰다 이런 뜻이지만 계속 뭐 하다니까. 이거 뭐야? 계속? Run away? 도망가다 이런 뜻이야. Get out of bed? 침대에서? 나오다. 뭐야 이거 다 맞아 왜? 침대에서 벗어나다 나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뭘로 돼 있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그노벨 경제학상에서 이그노벨상을 받았다. 맞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 이거는 보인이랑 나경이가 다음 시간까지 조사해와. 이 답이 잘못된 건지 문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걸 맞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지 이그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맞잖아. 어? 원. 원이 윈의 과거인데 받다 이런 뜻이야. 수상하다 받다. 수여했다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 수여했다구나. 아씨. 그럼 뭐라고 고쳐야 돼? 받았다. 수상했다지. 아 우리말 어렵다 그지? 수여한 게 아니지. 아까 수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이 프리젠트 이거 쓰면 돼. 수상했다야. 다음 또 있나? 좋아, 여기까지.